핵심에 가겠습니다. 이 ADHD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참 통하지 않는 ADHD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딸내미한테 전수를 해줬어요. 이거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다. 특히 5학년, 6학년 애들, 걔네들 거칠게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할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시청 기도를 해라. 시청 기도를 했어요. 걔는 전교 1, 2, 3학년까지는 1시간씩, 4, 5, 6학년은 2시간씩 모든 말에 수업을 했어요. 왜냐? 예방상담 해라. 그냥 내버려두고서 뒷감당하는 상담 말고 예방상담을 그렇죠. 근데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해라! 그랬더니 녹음 파일을 보내와서 제가 그거를 오늘 작업했어요. 녹음 파일은 세상이 좋아진 게 소리 파일은 클로만 노트라 하는데 네이버 클로만 노트에서 소리 파일을 또 음성으로 바꿔줘. 지가 막힌 세상에. 그래서 딸내미가 대본을 수업한 대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고등학교 애들도 이걸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애들까지도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 힘들게 하는 친구가 너희들이 없는 애가 있을까? 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3까지 너희를 힘들게 하는 애가 없을까? 늘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너희들이 평화롭게 1년을 생활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지금 선생님 주소 보내주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 지금 가르칠판 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요? 지금 보내주시면 다 좋고. 아, 모르시고? 네. 요 주소를 여기 딸바 보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작권으로 특별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은 피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점점 늦는다. 나 미안한 것 같아. 나랑 결혼 안 해. 지금 잘 구상하셔서 선생님만 보여주지 마시고 동학년 혹은 전교 이제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죠. 왜냐? 그래야만 아이가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찍어서 저거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모든 선생님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정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연기가 아니고 같이 인사입니다. 1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좀 더
피터가 지금 피터가 지금 애들 말로 빡쳤습니다. 왜냐? 친구들이 관심을 막 뜨겁게 받고 있고 이러면 애가 거기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편안하는 거죠. 못하도록 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근데 기운이 장사예요. 이 아이가 배드민턴을 치고 들어왔어요. 피터가 또 화가 납니다. 칭찬받고 들어와서요. 근데 말리는 얘한테 또 화가 났어요. 여기 끔찍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달라졌죠? 누구일까요? 네,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상담원. 상담원님께서 교실에서 집단 상담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약에 피터가 여러분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터를 이렇게 공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Well, he would probably be thinking who do they have. So, was it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가장 이 25분짜리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heir attention.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그 도표 보여드렸죠? 낯설 네. 도표. 끼떴다 방대를 때리면서 그 관심 끌기가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센 척 합니다. 근데 센 척 해도 관심을 못 받으면 그때는 친구들을 공격해요. 이미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단계에 가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뭐에 있다? 친구들에게 관심 받기에 실패한 것. 저는 이 통찰이 이 얘네들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그 친구들이 어느 날,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의 분기점인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에 물 고여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 해? 다 춥긴 한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때요? 이 아이하고 같이 다니면 꼭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둬. 거기서 아이는 뭐에 상처를 받아요? 자, 자존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가 바로 문제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라진 자존감을 찾아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Yeah, 예, 우선 첫 번째 조언을 합니다. 피터가 낯선 행동, 문제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네, 네.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즉, 세 글자. 못 본 척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이 이런 아이들 혹은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두 명이 이래버리면 학교 전체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떤 애가 3월 첫날 저 담임선생님한테 정말 씨발이야. 그들이 담임 받고 달라고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가도 담임 교감선생님. 그런 애들이 생겨요. 그 아이를 할 때도 제가 그 반에 가서 이거 영상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들 그 아이가 관심 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안 물어야 돼. 여기서 같이 쳐다봐 주거나 웃어주면 너희들은 1년 내내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나 생각하자. 그걸 참 중요합니다. 한 1, 2주 지나니까 애들이 제 말을 알아듣더라.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안 하는 거였지, 아이들이. 힛! 웃다가 일을 안 하고. 됐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간에 애들이, 애가 문제 공부 계속 하더라도, 적어도 제 시간에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온라인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안 물고, 못 본 척. 욕하는 것도 관심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But giving him attention to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a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이렇게 만약에 근데 피터가 농구를 잘 못하지만 스킵을 잘 하니까 또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많이 한다고 쳐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아낌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 쳐봐. 신비의 영향에 쳐봐. 근데 그게 아까 말했어. 와, 낯선 행동 투표에서 우울감의 백신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라 했어요. 자, 답하신 분. 네, 한입 드릴게요. 소속감과 자존감을 위해서 그런 처방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변화가 생겨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3-4개월 25분짜리니까 그냥 풀로 보여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추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수업을 참여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아맞히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것이 여기 이제 드디어 얘가 학습에 참여하기 시작하잖아요. 참여할 때 이렇게 멘토를 붙여주는 거예요. 동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 혼자만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연목고등학교에서 사교를 전개할 때 일반 학생이 특수반 애를 공격하는 애를 폭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왜 그랬더니 왜 애들이 우울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데 왜 국가가 특수반 애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수혜지고 빵도 먹고 또 체험학습 다니고 왜 쟤네들은 운동기구도 하나씩 다 주느냐. 세상에 우울이 지극하니까 저기에다 비교를 하는 거야. 역차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때를 얘기하냐면 다이소리가 아니라 수학하고 영어 아주 유치한 스티커 붙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다가 야 이거 해라. 근데 혹시 못할까봐 멘토를 붙여줬어요. 옆에. 근데 워낙 쉬우니까 멘토 붙이고 말 것도 없는데 와 근데 그거 하는 거 그냥 한 시간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조강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고 특수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특수반 애들도 좋아하는 게 꼭 있더라고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특수반 선생님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빈손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절대 없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면 어떤 애는 뭐 한자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애들은 45분 수업에 뭐 40분 수업에 한 30분 수업하고 10분 놀고 그러잖아. 얘는 끝까지 가. 최고 모범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이상 장난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애들 자존감이 있어. 애들이 여기 피부 표정이 변하는 거 보시죠. 어떻습니까? 피부 표정이 달라져요. 특수반 애들 표정이 다 달라져요. 소속감과 몰륵력, 자존감. 어? 나중에 학년마다 학교장에서 모범생과 피터가 그런 이야기. 콧물이 발생.
즉